이거 아까 그 최경수 환자 복부 CT인데 요거는 아까 응급실에서 찍은 거고 요거는 조직 검사하고 나서 찍은 건데 사이즈가 미세하게 작아진 것 같은데. 그래요? 잘 모르겠는데? 이게 암조직이 아니고 혹시 농양? 흔하진 않지만 직장 계실에 의한 농양이 아닐까 싶어서요. 그래, 흔하지 않은 거잘 알고 있네. 그 흔치 않은 질환을 딸랑 CT 사진 한 장만 보고 당신이, 아니 차정숙 선생이 생각해냈다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? 인턴할 때 비슷한 케이스를 본 기억이 나서 그래. 봐봐, 농양이면 아픈 환자 힘들게 수술적 조직 검사할 필요 없이 배액술로 하면 되잖아. 됐어. MRI에 CT, PET CT까지 다 찍어보고 내린 결론이야. 농양이라니 무슨 자다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야. 검사해보고 후회나 하지 마. 지금 1년차 나부랑이가 교수한테 실력으로 덤비는 거야? 그래, 한번 덤벼봤다. 대신 내 말이 맞으면 나일 다시 하게 해줘. 당신이 틀리면 어쩔 건데? 그만두기라도 할 건가? 그래, 내가 틀리면 그만둘게. 좋아. 최경수 환자 조직 검사하게 수술장 잡아줘. 내가 직접 할 거야. 약속 지켜. 당신이나 지켜. 좀더 들어줘. 왼쪽으로. 쭉쭉 들어가다 보면 나온다. 이렇게 쭉쭉 들어가다 보면은. 최경수 환자 조직 검사 결과 나왔어요. 뭐래요? 으아!